안녕하세요, 알쏭입니다. 오늘은 비밀 절정 및 비밀 문양을 얻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포세이큰 디언킨 해안 스토리를 진행하다 보면 정신 왜곡자를 처리하는 모험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비밀 문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우선 보스를 잡는 데까지 쭉 진행하시고 보스를 잡으시면 승천 차원 포탈이 열리는데 이 포탈 위에 구슬 모양의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. 아, 나 점프력 안 돼. 된거 같은데? 이 구슬을 가지고 포탈을 나가시면 바로 오른쪽에 상자 모양의 표시가 하나 있는데 거기 문을 여시면은 비밀 문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봉탕님! 나오셔도 됨, 이제. 이게 그 열쇠요. 케이드가 조금 더 편히 쉴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싶어요. 여섯 명 처치했어요. 이제 둘만 더 처치하면 올그랭이에요. 페트라나 거미에게 기술자와 그럼 모두 비밀어적 잘 따시기 바랍니다. 안녕!